안녕하세요. 윤술미술관 윤혜수가뜨리의 윤혜숙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바람의 언덕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하늘빛이 아침 공기를 느낄 수 있는 하늘빛이었었는데요. 이 약간 맑은 하늘로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화의 매력은 마른 다음에 또 작품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늘빛을 바꾸고 있습니다. 구름이 있는 구름이 뭉게뭉게 하얀 구름이 많이 깊은 색상 쪽에는 티타늄 화이트를 많이 올려서 구름을 표현을 하고요. 저는 터코와이즈랑 블루그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늘빛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티타늄 화이트와 터코와이즈와 블루그레이가 섞어지는 부분들을 약간 조금 부분 부분을 다르게 해서 찍듯이 저는 이렇게 하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찍기 기법을 많이 쓰니까 저는 이런 표현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티타늄 화이트와 터코와이즈가 많이 섞어진 부분하고 블루그레이와 티타늄 화이트가 섞어진 부분하고 또 블루그레이와 터코와이즈 블루가 섞어진 부분에 빛이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 섞어지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붓질을 해갑니다. 네, 구름이 뭉게뭉게 하얀 구름이 많이 떠 있는 부분들은 흰색 티타늄 화이트가 많이 들어간 그런 그림을 그리고요. 저는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징크 화이트를 좀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서 부분 부분 다시 전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화면을 너무 가렸나요? 네, 왼쪽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나무가 있죠. 나무가 약간 바람에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풍경을 그려 넣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이 중심에 중심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가운데 있으면 조금 식상한 그림이 될 듯하고요. 살짝만 틀어서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나무 주변과 그 다음에 이 해바라기가 끝나는 부분 쪽에는 티타늄 화이트를 많이 사용해서 약간 경계 부분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흰색 부분이 많이 보이는 그런 풍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물감이 색이 다른 색이 좀 묻었다면 저처럼 왼쪽에 화장지를 이용해서 한 번씩 닦아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이 어떻게 섞어지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색감이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자꾸 붓을 닦아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새붓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붓질을 여러 번 해서 구름이 자연스럽게 뭉게뭉게 있는 것처럼, 네, 물감을 그냥 올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네, 붓질을 해가고요. 이 바람의 느낌을 살짝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붓을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사선으로 약간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사이, 지금은 나무를 강조할 건데요. 나무에, 네, 번트엄버, 번트시에나, 로즈그레이를 약간
꺾어서 줄기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뭇잎들이 뭉쳐서 짙은 부분은 겹쳐서 짙은 부분을 네, 다시 또 표현을 합니다. 짙은 부분을 밑에 이렇게 깔았다면 그 위쪽으로 옅은 부분을 하는데요. 이제 퍼머넌트 그린 페일을 많이 이용을 해서 조금 밝게 가는데요. 네, 밝은 색상의 카드뮴 그린 프림이라는 색상도 많이 이용을 해서 또 옐로우랑 옐로우 오크를 섞어서 가장자리를 또 표현합니다. 붓질을 할때 바람을 느낄 수 있게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결을 살짝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붓질을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기보다 아주 살랑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붓도 바람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갑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희망을 뜻하기도 하고 또이 해바라기 자체가 행복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행복한 해바라기 밭에 희망적인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마무리해 봅니다. 바람이 느껴진다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이 행복이 느껴진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다 실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에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저도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붓질의 방향을 지금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질의 방향이 바람의 방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풍경을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바라기 끝부분과 구름이 만나는 부분에 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해바라기는 약간 윗방향으로 붓질을 하고요. 구름은 약간 밑에 방향으로 붓질을 해서 두 구름과 해바라기 마치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네, 나타내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먼저 하늘빛이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바꾼 하늘빛이 좋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어떤 하늘빛을 좋아하든 그 하늘에서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붓질을 많이 해서 구름을 나타내고 바람을 나타내서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람의 언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늘 행복한 윤혜숙 아뜨리의 윤혜숙입니다. 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그림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 있으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 네,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